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장로교의 독실한 신도인데 젊었을 때부터 아주 미국화되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양 선교사들하고 접촉을 하니까 미국 문화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얻어 듣고 했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 하는 식을 아주 좋아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대가족 제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핵가족 제도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독립심을 길러주고 되게 그 한국에서는 재산을 그냥 섞어 놓고 사는데 결혼하면 재산을 다 이렇게 결혼을 했든지 말았든지 공부 마치고 나면은 재산을 딱 분리하고 그렇게 섞지 않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제 자신을 말씀드리더라도 한국에 있을 때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에서 교수를 했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그 미국 분위기입니다. 총장도 미국 선교사 에드워드 애덤스라고 한국 이름으로 안두화 목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총장을 했고 또 미국 대구에 그 미국 선교사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학에 여러 사람이 와서 강사 노릇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 유치원 말하자면 국제 유치원이죠. 유치원을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 아이들하고 그 교수 아이들하고 반반씩 섞어 가지고 유치원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큰딸이 5살쯤 됐을 시절인데 그래서 걔는 어릴 때부터 미국 아이들하고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인지 미국에 와가지고도 늘그 백인 아이들하고 데이트를 하고 결혼도 이제 백인 청년하고 로스쿨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는 제 자신은 많이 미국화가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1963년에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에 내려서 이제 짐을 제가 수트케이스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짐을 들고 가니까 어떤 미국 그 흑인이 와서 데려다 주겠다고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다고 감사하단 말을 했는데 그냥 이 흑인이 가면서 내가 감사하다고 해도 그게 뭐말 대꾸도 잘 하질 않고 중얼중얼 하면서 갔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팁을 줘야 되는데 팁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식당에 가도 그냥 음식값만 내면 됐지 거기에 뭐 팁을 주는 것도 없고 무슨
조금 그 도와주는 거야 뭐 누구든지 그래 도와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무슨 팁을 준다고 하는 그런 거는 몰랐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미국에 많은 한국 이민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이 한국 분들 가운데는 그 한국의 전통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한국의 전통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늘 다니면서 욕먹을 일만 많이 하고 욕먹을 말만 많이 하고 그래 다니는 사람인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미국에 와서면은 어떻게 미국 문화를 따라서 미국 문화의 동화가 되어서 미국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 사람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전통을 유지한다는 것도 말하자면 소극적입니다. 한국 문화를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뭐 한국식 가르쳐서 그렇게 하고 한국말도 유창하게 가르쳐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조국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것을 그냥 알려주고 한국말은 어떻게 생겼다, 한국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한국말의 특색은 어떻다고 하는 정도만 가르쳐 주면 그거로서 족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각지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글 학교를 만들어서 아주 한국말을 잘 가르치고 유창할 정도까지 만들고 또 한국말 무슨 웅변 대회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한국말 하는 것을 조장을 하고 또 일반 생활에서도 한국말을 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중학생 아이들 아무개와 아무개는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들인데 저희 둘이서 보니까 영어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때 그렇게 한국 문화만을 존중하면은 존중하고 한국말을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면은 그 아이의 장래에 지장이 있는 것을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령 제가 흔히 보는 일인데 대학 다닐 때 성적도 좋고 아주 활발하고 좋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직장에 잘 붙어 있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인종차별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종차별이 아니고 자격지심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인종차별을 적게 하는 사람들이 백인들입니다.
가령 인종차별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인종차별을 했는지 모릅니다. 가령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면 그냥 종처럼 인사를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아주 잘 순종해서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반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먹고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다 인종차별입니다. 제가 어떤 여학생을 하나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여학생은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 돈도 많은 집안 학생이고 이화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그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백인들 보고 인종차별한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중국 사람 보고 인종차별했느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를 보고 짱꼴라라고 하면서 놀려대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많이 겪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한국 사람이 백인들 보고 인종차별하는 것이 가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백인들이 그렇게 인종차별을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욕먹을 말이지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학생이 백인 직원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한국 대학 졸업생이 미국 풍습에 별로에 적응하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뭘 전부 다 한국식으로 하고 음식 먹을 때에도 한국식으로 소리를 내면서 먹고 뭐 그렇게 하니까 미국 백인 직원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언어 문제인데 우리 한국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은 미국에 오면 영어는 그냥 훨훨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말 다 잘합니까? 한국말 다잘 못합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 들어가서 전문 분야의 용어를 쓰고 편지를 쓰고 문장을 서류를 만들고 할때 영어가 부족한 한국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사람들도 미국에 와 있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영어는 제절로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때 시험 칠때 수학, 영어 두 가지 시험을 치는데 영어 성적 잘 받으려고 할것 같으면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냥 책에서 읽는 또는 작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직장에 들어가서 백인 동료들과 같이 일할 때 백인들이 사는 영어를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국식 영어를 하면은 벌써 거기에서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본인이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꾸 백인들은 자기네들하고 다른 식으로 영어를 한다든지 다른 식으로 생활을 하면은 그게 잘 흡수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사실이든 사실 아니든 그것은 별로의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대대로 이제 자손 대대로 살아나가려고 할 것이면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전통만 지키고 한국말만 지키고 한다고 해서 이민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그 수그러졌지만은 옛날에는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한창 그 있었습니다.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지면은 미국에는 그 백인종 외의 다른 인종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자체의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되고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나야 제대로 된다. 이렇게 해서 교육자들 가운데서 멀티컬처럴리즘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흑인들은 백인하고 같이 섞여서 백인하고 같이 한 학급에서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 흑인 학생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흑인 학교에서 흑인들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잘 성장을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멀티컬처럴리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열기가 많이 식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멀티컬처럴리즘은 좋지가 않습니다. 원래 백인 학교, 흑인 학교가 갈라져 있었는데 그 후에 그것은 인종차별이라고 해서 전부 합했습니다. 합했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는 한국 사람도 미국에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빨리 동화를 해서 미국 문화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펜실베니아 특히 펜실베니아 주에 독일 이민들이 한동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독일 이민이 영국 이민보다도 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독일 문화가 영국 문화보다 훨씬 높은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영국 문화에 동화할 필요가 없다. 그래 독일 사람들은 독일 문화를 존중하고 독일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몇십 년 지나고 지나는 가운데 여기에서 자라나는 독일 아이들은 전부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고 독일어는 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노스 필라델피아 운전을 하고 다니면은 옛날 그 교회들 돌로 지은 석조 건물 교회들 앞에 그 간판에 제1부 예배는 독일어 예배, 2부 예배는 영어 예배 그런 식으로 해놨는 교회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독일어 예배는 다 없어지고 다 영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아주 열성이 많아서 헌금을 무리할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당도 아주 좋게 화려하게 잘 짓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몇십 년 후에는 이 교회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만 해도 한국에서 오는 이민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민이 계속 많이 오면은 그 교회가 유용하게 사용이 되지만은 이민이 차차차차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2세들, 3세들이 전부 영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방으로 취직 따라서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취직 따라서 다른 지방에서 오는 한인 2세, 3세들은 별로 이 한인교회에 나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는 한인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은 여기에서도 결국은 영어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 안 그러면 한인 2세, 3세들이 다 한인교회를 떠나서 백인교회로 가버리면은 이 교회는 결국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그 우리 한인교회의 장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의 그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이덴티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된다. 이러한 것, 특별히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불란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에서도 많이 변했습니다. 미국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온 세계에서 각종 인종들이 다 와가지고 그들이 아이덴티티에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의 문화가 미국 문화에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 하는 뷔페 같은 데 가면은 김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없던 일입니다. 중국 식당에 왜 김치가 나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옵니다. 또 미국 식당에 가도 그 음식이 조금 동양적인 그런 경향으로 흐르는 그런 식당들도 들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 때, 제절로 미국 문화에 동양 문화를 흡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미국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 각국에서 왔는 그 이민들의 문화를 흡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가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 이제 국제 결혼한 집입니다. 남자는 백인이고 여자는
한국 사람인데 둘다 이제 그 엔지니어입니다. 듀폰에서 일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그래 결혼을 한 사람인데 남자는 하버드를 나왔고 여자는 뭐 그렇게까지는 좋은 학교를 안 나왔지만은 그래도 대학을 나와서 엔지니어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신고 그 집에 그냥 미국 집이니까 신을 신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이 집에서는 신을 벗고 들어가니까 신을 벗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참 놀랐습니다. 미국 집에 신을 벗고 들어간다. 그 이제 그러면서 그 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 여자가 한국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신을 신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집에서는 신을 벗고 들어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미국 남자라고 하는 건 여자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래 집안에서는 신을 안 신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그 부인에게 한 말이 신을 벗고 사니까 더 집안이 더 깨끗하고 더 컴포터블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고 하더라면은 이것이 이제 그 미국 문화가 한국 문화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는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주장을 안 해도 미국에 살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흡수해 들어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란스의 둘카임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내셔널 아이덴티티 그 국가의 아이덴티티는 세큘라 토템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템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인들이 그 인종마다 자기 종족을 상징하는 자연물이나 동물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을 토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인종은 곰을 자기네들로 토템을 삼아서 곰을 이제 자기 인종의 상징이라고 해서 숭배를 합니다. 어떤 인종은 그 새를 새 중에도 뭐 참새면 참새 참새를 자기 인종의 상징이라고 해서 참새를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참새는 그 인종의 토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숭배를 합니다. 이 사회학자가 말하는 것은 national identity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말하자면 세큘라 세속적인 토템이다. 그 원시인들이 지키는 그것이 그 버릇이 그대로 내려왔는 것이다. 그것도 그런 것이 미국을 보면 이제 세계의 장래가 보입니다. 미국의 각 나라에서 각 인종이 다 와서 이민을 와서 살게 되니까 미국 문화가 자꾸 변합니다. 자꾸 변해갑니다. 그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아주 그 존경을 해서 하는 말이 유대인들은 아주 그 민족주의 정신이 아주 강하고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민족주의 정신을 강하게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미국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 젊은이들이 다른 인종하고 결혼을 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도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과 결혼한 것을 많이 봅니다. 또 한국 사람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백인들과도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유대교를 차츰차츰 버리게 됩니다. 회당에 나가질 않습니다. 회당에 나가질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여자 쪽 교회도 잘 나가질 않고 그렇게 종교가 아마 또 잘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 그 회당의 라바이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른 인종하고 결혼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다른 인종하고 결혼해버리면 유대교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민족주의에 철저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많은 어떤 면에서 더 많은 글로벌리즘 국제주의를 세계주의를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보석상들이 많습니다. 보석 장사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할것 같으면은 유럽에선 전쟁이 많이 나니까 전쟁이 나면은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해야 됩니다. 가령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갈수 없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땅에 묶여서 아무데도 못 갑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가지지 않고 보석상을 하기 때문에 보석을 가지고 그 나라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보석하고 현찰하고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해버립니다. 집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리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민족 아닙니까? 온 세계로 떠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세계주의자들입니다. 꼭한 나라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고 이 나라 저 나라로 이동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만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인종과 결혼을 해서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는 차츰차츰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정부에서 일할 때제 옆에 있는 동료가 유대인이었는데 그래 이 친구 말이 자기 어머니가 참 못마땅하다고. 옛날에는 자기를 보고 이방인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아닌 사람, 유대인 아닌 다른 인종하고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더니 최근에 와가지고는 유대인 젊은이들이 자꾸 그 다른 인종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젠 뭐라고 하냐고 할 때면
흑인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백인들이 흑인하고도 결혼을 드러들어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세계의 끝이 결국은 내셔널 아이덴티티, 말하자면 그 토템이, 예, 토템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온 인종들이 다 혼혈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인종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전통적인 문화라는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인종이 되고 다 한 문화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몇십 년 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몇백 년 또는 천 년이 지난다면은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류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국 땅에 와서 문화 충격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어차피는 이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것도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미국 문화에 동화해서 미국 문화에 적응해서 미국 사회에 적응해서 사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고 또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화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문화가 백인 문화에 흡수되어서 우리 문화는 백인 문화 가운데서 또 그대로 잘 살아나가니까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백인 문화 중에서 한국 문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